자, 오늘은 이번 여름 일본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한국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이었던 만큼 연습하며 느낀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을 잡기 힘들다. 검도는 선의 선이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상대보다 먼저 공격할 태세를 갖춰 상대를 압박하고 주도적으로 공격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먼저 뛰어들어가 머리를 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태 그 기술 위주로 많이 연습했었죠. 하지만 이 일본 분들 상대로는 정말로 선을 잡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기술들을 먼저 내지 못하고 뒤로 빠지다가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가 많았고 평소보다 정말로 검도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일본 분들과 제가 실제로도 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겠지만요. 두 번째, 중심이 너무 강하다. 중심이 너무 강력합니다. 이는 타나베 선생님의 경우가 특히 그런데 같이 칼을 뻗는 것 같은데 제 칼이 선생님의 머리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같이 칼을 뻗는 순간,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중심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겠죠.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같이 칼을 뻗은 것 같지만 내 칼은 옆으로 밀려나가고 상대의 칼만 제 머리에 닿게 됩니다. 세 번째, 세매가 강하다. 자, 여기서 세매라는 것은 한국어로는 공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육체적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검도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나베 선생님과의 대련 후에 제가 어떤 것을 연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께서는 지금은 세매가 없다. 세매를 연습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진 세매가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세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세매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과 육체를 모두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세매는 기세매, 검세매, 몸세매로 나누어져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이지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음날 일본에 돌아가셔서 세매에 대한 자료와 영상들을 보내주셨죠. 하지만 자료들을 보았음에도 아, 세매가 이런 거구나 라고 확실히 이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게 세매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내주신 영상들을 보면서 아주 조금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지난 일본 여행에서는 참는 것, 버티는 것을 배웠다면 이번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차례란 뜻이었죠.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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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일본에서 온 친구들과 선생님께 배운 검도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말이지 일본에서도 워낙 탑클래스 분들이라 그런가 짧지만 매우 알차게 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리노미아짱 같은 경우는 매년 오고 싶다고 하니 앞으로 매년마다 꾸준히 배울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호구커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리노미아사마의 稽古ができて、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ちょうど1年半前にここに来させてもらって2回目になります。皆さんと稽古ができて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し、また剣道を自分自身も頑張ろうと思いました。と毎年1回は来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旅行は4回目ですごくとても楽しいいいところだなと思っているので、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19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넘버 5번 권병진입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오히려 제가 배우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무아 자기 자기 언니 잠시만 호치와 오케이.